해가 떠나기 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천사가 널 지켜줄 거야. 맞아, 천사가 지켜줄 거야. 불완전한 삶은 새로운 시각을 선사합니다. 이제 제게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풍요로운 행복을 경험하는 중이죠.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으로 진정한 미라클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고 있는 분이죠.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위라클 크리에이터 박위시 함께합니다. 철파엠 스페셜 박위너 언제나 긍정에너지 뿜뿜 필체에서 희망을 전달하는 크리에이터 박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이라고 합니다. 네, 박위씨 반갑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우리 이수진님이 박위씨 인별그램에서 보다가 철퍼에서 보니 내적 친밀감이 그 떨리지 않나요? 아 그렇죠. 지금 어때요? 떨리세요 안 떨리세요? 아 지금 제가 이 방송 전에 이렇게 콧물이 먼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처음에 노래를 하나 또 잡았죠.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나오자마자 길이랑 친해? 그럼 우리 누나인가 알겠네? 이성민 누나를 알겠네 해서 일단 우리도 오늘 처음 만났지만 내적 친밀감이 아니라 벌써 친해져 버렸고요. 김보나님이 박희씨 평소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에 자극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에너지 받고 갈게요. 어제 문자 또 쭉쭉 오고 있어요. 비온다님 요 문자 혹시 한 분이 읽어볼래요? 네. 박희님 철파임에서 처음 섭외받았을 때 선뜻 출연했다고 했나요? 아니면 고민하셨나요? 고민했다면 왜? 일단 섭외받았을 때 선뜻 바로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네.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아 진짜 영광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연예인이다. 아 이거 멘트가 좀 약간 라스도 이런 멘트에서 할 것 같은데. 아니 없었습니다 이런 멘트. 계속 왜곡되는 것 같은데. 라스가 본인이 사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게 꿈이라 그랬는데 꿈을 이뤘다고. 네 맞습니다. 그건 꿈 이루셨고. 네. 아 이렇게 드디어 나왔는데 아침부터 철파엠 출연 너무 감사드리면서 우리 4300모님이 너튜브에서만 보던 박위님을 철파엠에서 보다니 요즘 방송 이곳저곳 많이 출연하셔서 좋아요. 방송국에 이제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다니기 편했던 가기 수월했던 방송국은 어디인가요? 일단 뭐 진짜 AM도 가고 우리 또 SBS도 오셨고 그죠? 네네. 어땠어요? SBS 오는 건 괜찮았나요? 네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 없었고 다 방송국은 그래도 잘 돼 있어서. 아하. 네. 그래도 왜 자기네 땡기는 데 있잖아요. KMS 중에서 왜? 아 그래도 아무래도 좀 아버지가 KBS PD님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좀. 가깝고 또 여의도고 그래서 아 집이 지금 어디죠? 저 이촌동 이촌동이니까 아 또 가깝고 네. 또 아빠 회사 하셨고도 했고 해서 이제 하지만 오늘은 SBS가 좋습니다. 그렇죠. 목동도 좋죠 그죠. 아니 지금 뭐 라디오스타부터 전현 무계회 그리고 곧 나올 불의 명곡까지 요즘 TV에서 이제 많이 뵙고 있는데 그래도 철가루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박위 씨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인물탐구 키워드 토크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휠체어 너튜버. 와 현재 여러분 약 72만 명의 구독자예요. 구독자를 보유하는 위라클이라는 너튜브를 운영 중이시잖아요. 이 너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10년 전에 이제 낙상사고로 이제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앞으로 절대 걸을 수 없고 정말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저는 매일 밤마다 재활 끝나면은 이제 기도실 가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나중에 반드시 재활해서 나는 좋아져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이렇게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 좀 그런 좀 그 꿈을 품었죠. 그걸 또 기도하고 표현해내고 다짐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재활을 했거든요. 네. 정말
처음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정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겠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이제 어느 정도 재활이 잘 됐을 때쯤 네. 딱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위라클이라고도 누가 아이디어였어요? 본인 아이디어였어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좀 논쟁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끼리 저희 아버지와 동생과 제가 세 명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말했다고 하고 기억들이 아까 제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 동생이 말한 걸로. 근데 사실 아까 아버지 얘기도 살짝 하셨고 아까 저도 아버지 얘기했는데 아버님이 사실 드라마 PD님이시잖아요. 학교. 네 맞습니다. 저는 최강희 씨랑 왜 이렇게 박유 씨가 친한지 이제 아버지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아버님이 그래도 드라마 PD를 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영상 컨텐츠 제작할 때 아버지 조언 있었나요 없었나요?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은근히 그 잔소리 듣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어서 그래요? 이것만큼 그래도 내가 혼자 하고 싶다 해서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뭘 특별히 여쭤보진 않았는데 이제 이 구독자도 많아지고 좀 스케일이라고 표현은 좀 부끄러운데 스케일이 커지면서 커진 거죠. 아버지께 그래도 뭐 조명이라든지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런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그래도 좀 여쭤보죠. 이게 또 3만 4만대라 이제 실버 버튼 받고 하면 이제 아버님 이제 대선생님 레전드를 찾아가셔야죠. 아버지가 보는 그림은 좀 다르더라고요. 김관영님이 출근길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든 일상이었는데 박유님 목소리 듣고 길거리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꽉 찬 오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중간중간 뭉클뭉클하죠. 살아내왔던 과정들 설명하는데 1002번님이 위라클의 인터뷰 코너인 위라클 택시에 엄청난 스타들이 나오던데 우리 철없지도 인터뷰하는 건 어떠세요? 감동받을 스토리 많을 거예요 하셨는데 사실 여기 아까 최강희 씨, 조여정 씨, 이기우 씨, 정우 씨, 우리 또 슬기슬기 박슬기 씨 등 많은 스타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콘텐츠가 있는데 이 위라클 택시는 어떤 콘텐츠예요? 아 이제 예전에 그 예능 택시 이제 그 컨셉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영재 씨가 했던 거 택시 말하는 거 위클스 그 아까 내가 부른 게 위너 택시로리였던 거 아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게스트를 모셔서 제가 이제 게스트가 원하시는 곳에 모셔다 드리면서 그때 이제 토크하는 프로그램 이제 사는 얘기하고 그냥 인터뷰도 하고 근데 진짜 그럼 나오시는 건가요? 여길 나와주셨는데 불러주시면 진짜요?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하니까 또 잘된 비결도 궁금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 어제 성훈이 씨 비보 한 차로가 나왔거든요. 아 거기 나오셨어요? 댓글이 진짜 너무 재밌다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려놨어요. 영철이 형 은희 누나 근황도 좀 물어봐. 제가 제 얘기만 할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사실 그 지은이랑 같이 준비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그럼 이렇게 오늘 여기서는 오늘 박유 씨만 얘기하세요. 거기 가면 전 제 얘기만 할게요. 아니 그래서 너튜브에 유재석 씨를 꿈꾼다고 하는데 지금 제 꿈 달성률 한 몇 퍼센트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한 3% 정도. 왜? 이거 너무 겸손 아니에요? 왜냐면 나가고 싶어하는 프로그램도 쫙쫙 다 나가고 지금 순서대로 쫙쫙 돼가고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애초에 글로벌하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좀 해외 구독자분들과 많아진다면 좀 퍼센트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좋아. 겸손까지 좋은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에 또 이어서 첫 번째는 휠체어 너튜브를 알아봤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연애 공개. 작년 12월에 이제 송지은 씨와 연애 공개를 하시고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뭐 이제 인별그램에 올리셨으니까 일단 먼저 컨그레츄레이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축하드립니다. 인별그램에 봤더니 결혼하신다고 가을쯤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자 우리 8709번님이 두 분 만난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랐는데 결혼 소식까지 들어서 두 배로 놀라고 있습니다. 지은 씨 자랑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 왔는데 일단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된지 또 우리 모르는 청취자분들에서 살짝 짧게 해주신다면 네 이제 제가 친한 형 중에 그
이제 개그맨 김길이 형이 있는데. 그렇죠. 길이 길이 기억돼 길이 우리 김길이. 네. 아, 다 모든 이름마다 노래가 있군요. 주제곡들이 네. 하나씩 있어요. 어, 길이 형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네. 어, 제가 이제 형이 한번 그 새벽 예배 한번 나와라.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가게 됐는데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청년들이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어. 근데 그 통독 모임에 갔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딱 어디선가 빛이 쫙 나는 거예요. 아, 딱 있구나 딱 진짜. 네, 아, 진짜 그러더라고요. 정말 빛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봤는데 거기 이제 지은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 딱 진짜 빛처럼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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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진짜 오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 딱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안 본 척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이제 교회 누님이 정말 은인이죠. 그 누님이 갑자기 지은이 옆자리를 저를 안내를 그 타이밍이 딱 다 있구나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눈에 제가 첫눈에 반했죠. 그리고 우리 송지은 씨 장점 딱 세 가지 말해준다면 많고 많겠지 열 가지도 네. 하겠지만 장점 세 가지 일단 예쁘고 예쁘고 현명하고 배려심 맞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박지은님이 어제 생일이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어제 생일이었군요. 지은 씨가 뭐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질문 왔는데요. 아, 저 어제 이제 일하다가 저녁에 지은이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 같이 세 명이서 어제. 네네. 어, 뭐 드셨어요? 아, 저 어제 복어. 어, 복어 뭐죠? 복어 튀김. 네, 튀김이랑 뭐 보고 네, 보고 정식구이. 보고 정식구이. 예. 보고 정식. 보고 정식. 보고 정식구이. 보고지리 보고지리까지. 네, 네, 네. 아, 이렇게 드셨군요. 아, 우리 이하랑 님이 박이 님 불의 명곡 방청 가서 봤어요. 아, 이미 녹화를 하고 왔군요. 네, 하고 왔습니다. 했다는 얘기를 인별그룹이 그 다 홍보를 해 놨더라고요. 네, 네. 일단 너무 잘생겨서 놀라고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서 보기 좋았고 박이 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받아서 울다가 왔어요. 객석에서 막 손 흔드니까 알아보고 같이 화답해 주셔서 막 신났답니다. 위라클도 이제 구독 완료했어요. 꼭 행복하세요. 이렇게 손 흔들고 했던 건 잠깐 기억이 나나요? 어, 저 기억이 나요. 아. 네. 오, 네. 왠지 기억.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젊은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 아랑님. 네. 우리 커피님이 송지은님과 싸울 때도 있을 텐데 화해는 누가 먼저 어떤 방법을 하시는데, 아 저는 사실 네. 한 번도 싸운 적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도 아직 싸운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아, 딱 분위기 톤을 이렇게 보면 네네. 싸울 톤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저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은 없어요. 네. 그래도 약간 속상했던 적은. 아, 저랬지. 근데 좋겠는데? 이제 지은이가 굉장히 마음이 여린 편이라서 이제 눈물을 흘린 적은 좀 있습니다. 뭘로? 어떤 그러니까,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되게 인생이 약간 90%가 장난이고 지은이는 되게 진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또 그래요? 약간 장난기 많잖아요. 계속 장난치잖아요. 그 인생이 장난이면은 저는 정말 즐거우려고 했던 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그치, 저는 막 웃고 있으니까 진짜 장난을 받아주는 줄 알았는데 마음에 이제 좀 차곡차곡 쌓여놨다가 어느 날 이제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장난을 또 너무 치면 안 돼요. 저도 했는데 김길이 길이 보죠 그만 좀 하세요 선배님 해서 알았어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자 여러분 박이 씨랑 함께하는 우리 시간 너무 재밌죠. 이쯤에서 여러분 퀴즈 나가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뜻으로 가진 크리에이터 박이 씨가 운영자인 너튜브 이름이 뭘까요? 아, 몇 번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네. 1번 위라클, 2번 아레라클. 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죠? 1번 위라클일까요? 아레라클일까요? 정답을 아신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소개되신 분들께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4부도 따뜻하게 더 재밌게 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스테이지 내 덩고 Anywhere.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힘들어하는 너 위해
유머러스함과 에너지, 소소의 소웨이타운까지 갖고 있는 남자, 철가루들에게는 긍정 파워 온 크리에이터 박위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위시, 앞에서 우리 퀴즈 드렸잖아요. 위 라클이냐 아래 라클이냐. 자, 정답은 뭐죠? 위라클입니다. 네, 위라클입니다. 정답 문자를 쭉쭉쭉 볼게요. 먼저 7774번님이 네, 1번 위라클. 박이님 오래전부터 저희 와이프가 좋아해서 관심 갖고 있었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운동 치료사입니다. 좋은 기운을 갖고 계신 분이 나오니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아,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근데 이제 너튜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목소리 조금 늘던가요? 아, 목소리가 늘진 않지만 말은 좀 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기분 타고난 거니까. 자, 송수진님도 정답. 네, 1번 위라클. 박희씨 구독했어요. 응원해요. 덕분에 많은 힘 얻는 채널이네요. 아, 72만 명에서 또 이렇게 쭉쭉 늘고 이제 80만 또 100만 또 골든버튼 받으시겠어요. 류남숙님이 잠깐만요. 위라클이요. 나는 자연인이다. 성우인 줄 알았어요. 박희씨 예쁜 사랑하시고 결혼도 축하해요. 축하 문자도 많이 받으셨죠? 네. 정말 네. 감사하죠. 감사. 자, 1587번님도 1번 위라클. 구독자 위로 더 끌어올려. 네. 하셨습니다. 김호영 씨도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네. 만난 적. 끌어올려. 네이턴이죠. 자, 모옥재님이 네. 1번 위라클. 저희 형도 다이빙 사고로 하반신 마비되고 너무 힘들어했는데요. 위라클 구독하고 힘 많이 얻었습니다.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또 희망을 주시는 우리 희망 전도사. 아, 위씨. 임연주님도 네. 1번 위라클이요. 위라클 영상은 작업치료과 학생들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모두 갈비 식사 이용권 소개됐으니까 선물로 챙겨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8시 33분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게 일어난 기적.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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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철가루들에게 미리 이제 나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이 네. 주제로 이제 저희들이 댓글을 받아봤거든요. 자,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나에게 일어난 작은 기적들 있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요새 박희식이 일어난 작은 기적 같은 거 있나요? 일단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거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또 예쁘게 하시네요.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저 지금 형님을 만나는데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존재 자체로 네. 여기가 꽉 차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네.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네, 생목을 쓰고 하니까 아, 놀라셨죠 오늘. 네, 놀라진 않으셨고요. 아니 지금 제가요 약간 흥분이 되는데 많이 참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같이 진짜. 흥분하자고요. 저는 되게 결이 형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잘 네. 맞는 결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코너 속에 이제 나에게 일어난 기적들 매직 매직 볼 거예요. 네. 이런 거 어때요? 이런 유머. 1456번님이 나에게 일어난 작은 기적 민기적. 아침에 요거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기적. 재밌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호루라기님 제가 하나 볼게요. 저는 수다를 마구 떨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5년 전 사고로 성대를 다쳐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말을 못해 우울한 저를 위해 누나가 매일 병원에 찾아와 수다를 떨어줬어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계속 저한테 말을 걸었죠. 그런 누나 덕분에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저는 입을 떼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발성 교육도 받고 재활도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누나랑 몇 시간 수다 떨 수 있게 되었네요. 수다 떠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이게 사실 가족의 힘이란 게 이건 것 같아요. 호루라기님 사연 보니까 박희 씨도 사연 보니까 딱 동생 생각나지 않아요? 아, 맞아요. 동생이 진짜 저희가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을 때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동생이? 네. 근데 되게 바쁠 때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저 간병인을 하겠다고 본인이 휴학을 하고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간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정말 그렇게 해줘서 제가 가장 그 힘들었던 시기를 되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 6개월이? 네, 그렇죠. 지금도 아직도 종종 생각나는 그 시절. 아, 그럼요. 그쵸, 정말 그쵸. 그때 동생이 진짜 저를 위해서 본인이 제가 해야 될 것들 미리 다 해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뭐
본인 시뮬레이션을 다 짜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전기 자극 패드를 붙이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여기 뭐 한 수치가 예를 들어서 5나 6만 눌러도 아 넣어도 막 찌릿찌릿해서 못 하는데 동생이 99까지 본인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변줄을 차고 있었는데 이제 소변줄까지 본인이 넣으려고 해서 그거는 제가 막았습니다. 아 하지 마 그건 하지 마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도 저는 왜 이제 뭉클하냐면 이런 네. 얘기를 그냥 평상시 밝은 톤으로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아니 아까도 그 지은 씨랑 뭐 얘기할 때 보니까 평상시 농담도 잘하고 네네. 개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은 씨가 상처받을 네. 정도라고 했는데 수다 떠는 거 좋아하시죠? 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네, 많이 다니죠. 강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만 떠들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지 않던가요? 네, 안 끼어들죠. 제가 사랑하는 컨셉이에요. 라디오스타 나온 거 봤거든요. 네. 혼자 얘기하고 세 분 얘기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아 그때 그러면은 참는 거 괜찮으세요? 그래서 다 끼어들잖아요. 끼어들다가 그 김구라도 맨날 혼나 영철아 기다려. 네 순서가 아니잖아. 어? 그래서 맨날 혼났죠. 네. 아 진짜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죠? 너무 네. 좋아요. 지은 씨한테 계속 농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상처받고 한 네,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나비 개그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재밌게 그리고 제가 제 본인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이런 나비를 개그 소재로 활용하는데 처음에 지은이가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눈이 초점이 나가더라고요. 그쵸, 처음에 이제 놀라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되게 지금은 많이 이제 뭐 네, 많이 요즘 놀리기도 하고요. 나이 반쪽 네. 여자친구 이제 손가락 안 움직이니까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아, 두 분이서 진짜 알콩달콩 너무 재밌다. 아니 짱지님이 요 문자 볼까요? 안녕하세요. 중딩 짱지인데요. 저한테는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글 써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소년체전 선발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뽑히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해주세요. 오, 짱지님한테 이건 위인님이 한번 해주세요. 아 우리 짱지님. 응. 소년체전 선발전 꼭 뽑히길 제가 지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요. 아 화이팅. 분명히 될 거예요. 화이팅. 요 좋은 기운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죠? 네. 네. 1902번님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키는 기적이 생겼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요. 꼭 그곳에 무단주차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매일 가서 무단주차한 분 보면 전화해서 빼라고 하고 단속하고 신고 넣으면서 싸웠거든요. 막말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곳에 주차를 하지 않네요. 덕분에 저희 아래 집에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이 편하게 주차를 해서 기쁘네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죠. 잘하셨고 박유 씨는 사실 웬만해서 잘 싸우지도 않고 딱 성격 톤 목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뭐 보면 좋게 좋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만큼 못 참는다 열받는다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약간 지금 이런 상황들 보면 저도 못 참는 성격이에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따끔하게 좀 말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휠체어 타고 지내다 보면 좀 그런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렇죠. 이제 이건 좀 이게 재밌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좀 외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으면 제가 막 다리에 마비가 있거나 이런 걸 잘 인지를 못하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장애인 주차구에 주차를 하면 뭐 가끔씩 좀 호되게 저를 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는 그 당신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제가 본인 장애인 본인입니다. 그러면 아이 딱 봐도 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애인처럼 생긴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요 저 맞다니까요. 그래서 아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뭐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아이고.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쵸.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편견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제 좀 이제 더 알고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될 것이라고 맞아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아마 들으면 또 바뀔 거, 듣는 사람 바뀔 거. 저도 네. 저 또한 그런 걸 안 하겠죠 앞으로. 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눌게요. 이제 신청곡을 들어볼 거예요. 어떤 네. 곡 준비해 오셨어요? 저 그 존재만으로라는 원슈타인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 이제 이건 지은이가 알려준 노래인데 이 존재만으로라는 이 노래의 가사말이 너무 저한테도 좋고 우리 둘 사이에게도 아~ 너무 잘 맞는 그 가사더라고요. 너는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이 가사가 저는 킬링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정말 저는 이 지은이 존재 자체가 아~ 또 저를 빛나게 해주고 또 존재만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요즘 이 노래에 좀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거는 지은 조금 지은 씨 혹시 듣고 있나요 방송? 아 그러니까 제가 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카톡을 안 읽고 있네요. 아직 안 일어났나 봐요. 네. 자, 송지은 씨 들으시면 고릴라 샵1077 짧은 문자 오시면 김은정 고릴라 무료니까 문자 주세요. 원시타인 존재만으로 함께 듣죠.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듣고 왔고요. 우리 이은자님이 지은 씨도 아침에 기적을 실천하고 있으신가 봐요. 민기적 민기적 지은 씨. 송지은 씨는 한 게 없는데 그냥 철파엠에서 캐릭터 하나 생겼네요. 송민기적. 다음에 지은 씨 나와서 해명하세요. 3024번님 배우 박정민 씨 닮았어요. 박인님. 얘기 들은 적 있다 없다. 네 들었습니다. 있네요. 네. 박정민 씨 말고 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요? 아 저... 제 입으론 좀 부끄러워서 그냥. 아니 저한테 해주시고 제가 말할게요. 누구요? 네? 누구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빨리. 아 진짜. 아 진짜 저 하면 혼나요 저. 아 누구야? 혼 안 낼게요. 여기는 혼 안 돼요. 혼내는 사람이 없어요. 아 네. 아 이거 진짜. 아니 막 공유 씨. 아 있네.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날이 좋아서. 네, 날이 좋지 않아서. 아 이거 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아 이거 하나 안 되는데. 자 큰일 났다. 아 이거 진짜 송지현 전화 안 되고 본인 공유 기사가 어떤 게 날까요? 아, 잘라야. 자 공유 씨 닮은 박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외자리 공유 박위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자 분위기 바꿔서 박주현님이 5,000원짜리 복권이 연이어 두 번이나 당첨되는 기적이 있었어요. 작지만 이런 기적도 있나 싶어서 한참을 웃었네요. 크크크. 이런 것도 기적이죠. 공유에서 헤어나세요. 왜 문자 집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네네. 다 끝난 얘기예요. 네네네. 네. 자, 4675번님 본인의 문자 한번 볼까요? 네. 저희 아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질환이 있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37개월인데 너무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어요. 제 평생 제일 감사한 기적입니다. 박이님도 잘 보고 있어요. 응원해요. 하셨습니다. 네. 아니 지금 오늘 많이들 보고 이렇게 또 응원도 해주시고 예. 아니 우리 내 친구 이상호도 영철아 위라클 구독하러 가야겠다. 이제 오늘 이제 라디오 듣다가 아 진짜요? 제 친한 친구인데 네. 위라클 구독하러 간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야 이혜경님이 나도 이쪽 한 표. 이동휘님 느낌이 있어요. 이동휘? 이동휘 연기자. 배우 이동휘. 이동희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가서 쫙 추가하세요. 제가 박정민 닮았다는 얘기 듣고 이동희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공유 씨 닮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독자 수 쫙쫙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임류경님이 임신과 육아로 퇴사하고 집에서 말 안 통하고 우는 애기랑 있다가 스트레스를 글로 끄적여 풀었는데 세상에나 웹소설 작가로 데뷔했어요. 초등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답니다. 집에서 좀 우울했는데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됐어요. 사람 인생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이야 그냥 끄적끄적 하다가 이렇게 소설 작가까지 이러다가 이제 이 웹소설이 또 드라마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류경님이라도 또 드라마 작가도 또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죠. 인생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박유 씨도 책 쓰셨죠. 네, 네. 몇 권 정도 쓰셨나요? 아 저는 한 권 한 권 책 네. 제목이 혹시 제목도 위라클입니다. 위라클. 네. 오 글 쓰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아 저는 이렇게 좀 짧은 글 쓰는 거 원래 좀 좋아했어요. 이렇게 짧은 단상들 이렇게 읽듯이 네네네. 쓰듯이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좀 글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네. 정말 진짜 책을 쓰게 될지 몰랐었죠. 근데 저희 이제 멘토님이 계신데 그 멘토님이 출판사의 대표님이신데 제가 병원에 진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있잖아요. 네. 전신마비 돼 있을 때 그때 그분도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위아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너 지금부터 나중에 나랑 같이 책 쓰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신마비 돼 있는 저한테. 근데 진짜로
8년이 지나고 진짜 책을 쓴 거예요, 같이. 그러면 그때 네. 누워있을 때 그런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어, 나 진짜 일어나서 책을 써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적 있어 없어요? 그때는 뭐 저는 워낙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거야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책은 책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막 깊게 생각 안 했죠. 그냥 네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책 한번 다음에 네. 먹죠 했는데 진짜 먹게 된 것처럼 그렇죠, 예. 책을 썼군요, 그죠. 말하는 게 편해요? 글 쓰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말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글 쓰는 걸 더 좋아해요. 글을 정말 잘 쓰거든요. 지금 이 말 하시는 것보다 글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저 말을 되게 못해요. 그럼 글에 비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글이 그냥 글 너무 잘 써. 나 이게 내 얼굴이야. 네. 오해라. 나리님이 위님 패션에도 네.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뽐낼 수 있으면서 화장실 가기도 편리한 하이를 만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위님의 패션 브랜드 소취입니다. 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를 만드는 거. 화장실에 가기 편리한 하이가 그 요즘에 이제 이런 어댑티브 클로징이라고 해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맞춰서 맞는 나오는 그런 패션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좀 불편해서 지퍼를 혼자 이렇게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네. 지퍼에 고리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단추도 자석으로 만들어서 따다닥 따다닥 붙게 뭐 그런 네.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디어가 있네요, 진짜. 네네. 네, 좋아요. 야, 시간이 벌써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일단 우리가 할 게 하나 있어요. 네. 박인님. 네, 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부는 경남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함께하고요. 자, 박은희님이 목소리가 진짜 편안하시네요. 밝음이 너무 좋아요. 밝죠, 그죠. 우리 박정민 씨, 이동희 씨를 닮은. 이제 본인은 공유 씨를 닮았다고 우기는. 신하은님이 시간이 갈수록 박 씨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철없지 영향인가요? 약간 좀 DJ 앞에 형 영향이 좀 있었나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고 커지고 빨라지고. 나중에 저랑 이제 방송 두세 번 더 하잖아요. 저랑 오디오가 물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자, 정효숙님이 장난치는 애 옆에 또 장난치는 애라니 두 분 캠이 좋네요. 그. 그러니까 우리 유시가 유머가 있죠, 그죠? 또 한 분 추가. 푸름님이 난 이분도 공감. 박효신 씨도 닮은 것 같아요. 혹시 노래도 잘하시나요? 아니요, 노래는 그냥 보통인 것 같습니다. 제일 애창곡 한 소절 한가 짧게만 들려준다면? 자, 조용! 큐! 최근에 지은이랑 같이 불의 명곡에서 김동률 씨 감사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면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오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3998번님 오늘 라디오 들으면서 생각보다 기적은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고 가요.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오늘 정말 감사하고 우리 이 인연을 계속 이어서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고 저도 나갈 거예요, 그죠? 네. 공유 씨 닮은 우리 박유 씨랑 끓이서 함께하죠.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얼업, 여왕철이랑 위는 공유는 이제 샷업. 에러, 에러, 에러.